그러니까요. 혹시 안 가셨어요? 그러니까. 그나마 이제 오늘 정도 되니까 날씨가 좀 풀렸는데. 아, 오늘 더워가지고. 오늘도 막, 근데 오늘 또 큰일 들어가면 또 춥고. 그 지점토, 이거, 이게 필요하다. 이게 필요하다. 어차피 좀 다 바르셨으니까. 어, 손 굉장히 빠르시다. 다이소 가서 아니에요. 저 느려요. 도색하는 게 느려서 조립하는 거. 이거 색칠은 그냥 붓을 콕콕 찔러버리면 돼요. 네. 30분도 안 걸려요, 이거는. 칠할 때. 근데 마르는 게 하루는, 거의 하루는 넘겨야죠.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바르세요, 할 때. 너무 두껍게 바르면은 잘 안 마르니까. 근데 너무 얇게 바르면 또 갈라져 찢어지니까. 또 갈라져 찢어지니까. 네. 어, 이 정도 그냥. 네,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을 정도로. 그리고 요새 그 이렇게 막 절벽 그런 재료 같은 거 걔도 나오거든요. 그런 거 그냥 여기다 그냥 잘라 붙여버리면 돼요. 붙여서 됩니다. 붙이고 사이에 이거 좀 붙여주고. 아, 다이소 어? 이거 그, 외부 쓰셨네요? 감점? 그, 뭐가 좋냐면 네. 어항에 들어가는 절벽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게 사봐야 한 3,000원 4,000원밖에 안 하거든요. 그렇죠. 그 어항에 들어가는 거 재료라고 네. 하고 걔는 그냥 잘라갖고 여기다 턱턱 붙여주면 그 자체가 그냥 절벽이에요. 이게 벌써 붙었네. 굳으니까 좋잖아요. 이게 좋긴 좋은데 갈라지네. 갈라진 거 그 사이에다 막 풀 심어주고 막 이렇게 돌멩이 박아주고 그런데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빨리 굳어야 내일도 바로 작업할 수 있고. 요새는 인터넷으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. 아, 그 디오라마요? 아니 저기 이제 아까 그 절벽 그런 거. 아, 절벽? 그리고 어항 절벽 이렇게 치면 막 술 수백가지가 뜨는데. 그렇죠, 수백가지가 뜨는데. 그중에 뭐 인터파크, 쿠팡 이런 거에서 제일 싼 거. 어차피 제품 다 똑같으니까. 그렇죠. 그거 사갖고, 그거 잘라서 그냥 이런 데 탁탁탁 붙여주면 그게 절벽이 돼요. 질감 죽여요. 좋은 꿀팁. 저도 절벽 작업할 때는 옛날에는 그냥 일일이 속고로 사는데, 이제 그냥 그럼 잘라고 그걸로 붙여버리니까. 좋더라고요. 저러면 잘 나와.